지금 보시다시피 저 머리도 안 감았어요. 한 달 전에 다운 펌을 하긴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머리를 좀 감아볼게요. 구독자분들이 집에서 쓰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라인업이거든요. 물론 쓰지 않는 미용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실제 레시피예요. 자, 이렇게 머리를 초기화를 시키고요. 걸어서 약을 준비 합니다. 자,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친구는 미용 제로점 가시면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제로상에서 1,000원에서 2,000원. 이 친구는 밀가루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빗이나 핀셋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비스로 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주신다고 하면 아마 1,000원에 구매가 가능할 거고, 물론 제로상에서. 이게 이제 크림 중화인데 중화를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중화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크림 중화는 회사마다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제로상 사장님께 여쭤보시면은 알아서 주실 거예요. 가격대는 10,000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면 얼마지 이게? 밀가루 한 5,000원 크게 잡고 그러면은 밀가루를 얼마나 쓰냐면은 약이랑 1대1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걸쭉한 게 아무래도 밀도 있게 잘 붙기 때문에 저는 3분의 2만 넣습니다. 이 정도만 넣고 이렇게 저어 볼게요. 이렇게 젓다 보면은 냄새가 쓱 올라와요. 미용실 냄새 있죠. 자, 어느 정도의 걸쭉함이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요 정도 점도, 요 정도. 너무 걸쭉하다 싶으시면은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 과거에 미용실에서 많이 썼던 미용실 다운펌 레시피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이 약을 가지고 머리에 발랐을 때 다운펌이 되는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릅니다. 느낌이 어때요? 일반 다운펌 약보다 더 뻑뻑합니다. 뻑뻑하죠? 네. 뻑뻑하게 만들었어요. 장단점 첫 번째, 밀가루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루가 좀 날릴 수가 있어요. 물론 잘 젖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로는 이제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걸쭉하거나 좀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믹스하면은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그렇지만 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파지를 붙이시거나 파지가 없는 분들은 휴지 한 장을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15분에서 25분 정도 대기를 합니다. 모발이 많이 억셀 경우에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열을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다 봤습니다. 오케이, 그럼 헹구고 결과 보여드릴게요. 헹굴 때는 위아래를 흔드시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으로 흔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중화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산성 샴푸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눌렸는지 보겠습니다. 눌린 강도는 말로 하지 않고 지금 영상군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도 처음 봤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눌린다고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김처럼 달라붙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제로상 가셔서 치워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운펌 약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많거나 이 제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제가 2편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헤어의 가치 돕기다 금강의 나였고요. 구독 가보겠습니다. 안녕.